안녕하세요. 레타 여러분. 오늘은 귀뚜라미 분말. 네, 귀뚜라미 먹을 때 바닥재료 쓰고 먹기도 하는 네, 특수 분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요번에 기존에 이제 귀뚜라미 전용 사료를 만드는 업체가 있었는데 그 업체에서 생산 중단된 바람에 저희가 다시 저희 재료를 네, 몇 년간, 네, 오랫동안, 네, 저희가 사료 연구를 좀 많이 해요. 저희가 따로 사료 제조도 하려고 그랬는데, 좀 시설 갖춰야 될 게 좀 많아서 안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분말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 거예요. 네, 특수 분말입니다. 그러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특수 분말, 네, 특수 분말, 특수 바닥재, 네, 귀뚜라미 전용으로 저희가 판매했던 건데, 이번에는, 네, 특수 분말인데, 네, 얘도 마찬가지로 전생물한테 좀 다 괜찮아요. 근데 입자가 좀 가늘어서 좀 작은 극소 애들, 밀원 극소나 슈퍼밀원 극소나 애들한테는 조금 맞지 않아서 그랬는데 이번에는 좀 입자를 키워서 키운 저희가 분말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다 먹일 수 있어요. 네, 다 어차피 얘도 다 먹일 수 있었는데 얘는 이제 더 이상 생산을 안 한다니까 네, 빼버리고 네, 빼 없앱시다. 저희가 직접 만든 거고요. 지금 만든 이 특수 분말은 귀뚜라미 네, 산란할 때도 도움이 되고 주 원료는 식물성 그리고 동물성 네,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넣었어요. 여기에 주 재료들이 뭐라고는 알려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하도 따라 만드는 데가 많아서 주 원료는 만들어지지 않고 저희가 지금까지 써본 것 중에서 가장 예, 영양소가 높은 것들 위주로만 네, 혼합해서 만든 네, 바닥재입니다. 물론 이 바닥재는 사람이 먹어도 돼요. 저희가 랩탈리아에서는 거의 대부분 다 사료가 네, 사람이 먹어도 되죠. 이거 먹어보겠습니다. 맛은 없어요. 맛은 없는데 사람이 먹어도 되는 주 원료를 가지고만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먹을 수가 있어요. 동물성 먹이료나 사료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좀 사람까지 먹을 수 있는 재료로 만드는 게 좀 안전해요. 솔직하게 이게 동물 사람도 괜찮다 그러면 동물한테도 괜찮은 거고 물론 곤충한테도 좋고요. 그 왜냐면 반대가 되거든요. 귀뚜라미 요즘 뭐 귀뚜라미나 슈퍼밀원 밀원 같은 것도 먹잖아요. 사람이요. 사람한테도 당연히 네, 피해가 없어야 돼요. 안 좋은 물질은 몸에 남아있어요. 몸에 남아있어서 그게 내가 다시 섭취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곤충이 먹었는데 곤충한테 주는 사료가 그 곤충한테 남아있고 안 좋은 성분이 그 성분 자체를 또 우리가 키우는 애완동물한테 먹이는데 그게 잘못돼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저희한테는 바닥치지만 다른 데서는 사료 판매하는 것들은 주의해야 될 게 우선 닭사료나 이런 것들은 옛날부터 많이 많았죠. 항생제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근데도 어차피 닭사료를 먹여가지고 그 닭을 키운 걸 사람이 먹지 않느냐? 네, 그렇죠. 그래서 별로는 좋지 않겠죠. 그래서 보통 토종닭, 뭐 시골에서 막 진짜 유기농, 요새는 유기농이란 말 많이 쓰죠. 유기농으로 키운 애들을 좀 더 비싸게 고가 돈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비싼 네 그런 것들을 많이 먹어요. 요새는요 사람들도 찾고요. 마찬가지예요. 그게 뭐 무조건 안 좋다고는 할 수는 없어도 좋진 않아요. 좋진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 우리가 애완동물한테도 먹이는 것도 마찬가지로 유기농 전혀 그 화학약품이나 화학 뭐 그런 관련된 거 들어가지 않는 거 뭐 색소 특히 색소요 색소 같은 거 관련된 것도 들어가지 않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 그런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료는 안전한 걸 쓰셔야 돼요. 저희가 뭐 그 레드사라고 사료 만들어서 분말 사료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도 있죠. 그거는 저희가 이제 포디엄이라는 이제 회사에서 의뢰를 해서 만든 건데 그 회사는 진짜 믿을만 해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외국에도 수출을 하는 업체예요. 외국에 수출한다는 거는 그 외국에서도 검사를 해요. 검사를 하는데도 네 문제가 안 되니까 수출하겠죠. 네 그리고 저희가 몇 번 대화를 해본 결과 그쪽은 믿을만 해요. 그리고 저희가 레드사를 의뢰했을 때도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다 하고 네 만들어주셨죠. 네. 네 다른 사료도 계속 나오긴 할 건데 지금 뭐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나중에 타란툴라 네 그것도 막 나올 겁니다. 관련돼서 지금 몇 년간 연구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연구 단계는 다 끝났어요. 한 3년 정도 했는데 연구 단계 거의 다 끝났고 이제 상품화 시키기만 하면 되겠거든요. 그 전에 저희가 샘플 나오고 제작되면 우선 여러분들한테 네, 무료로 이벤트 할 거고요. 식품으로서 그거 받아보고 써보시고 그리고 호응도가 높으면 상품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수 분말 먹는 애들 모습을 보시죠. 고! 네, 이거는 이번에 저희가 다시 새롭게 제작한 특수 분말이에요. 특수 분말이라고 하는 거는 애들한테 바닥재로 사용할 수 있고 특수 바닥재라고도 하죠. 네, 바닥재로 저희가 표현을 해요. 네, 그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설명드리고 지금 타란툴라 유치한테 가장 네
영양가도 높고, 영양가가 높은 것보다는 미러미나 슈퍼미러하고 좀 다른 영양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이즈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다 큰 사이즈예요. 그래서 이 사이즈로 유치들한테 주기 편해서 이 사이즈 많이 버팔로 먹이죠. 네. 지금 이 사이사이사이가 이게 지금 보이시는 게 요번에 저희 랩타일리에서 새롭게 출시한 특수 분말입니다. 지금 보시면 네, 사료 안에도 잔뜩 들어가 있죠. 얘들이 잘 먹는 거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했고요. 여기는 지금 미럼 왕대 사이즈고, 얘네들도 잘 먹는 거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여기는 슈퍼미럼도 잘 먹어요. 네, 아주 잘 먹어요. 그리고 여기 귀뚜라미죠? 귀뚜라미한테 특수분말은 원래 귀뚜라미 전용 사료로 저희 귀뚜라미 전용 사료를 만드는 업체에서 물건을 받아다 저희가 또 다른 영양분을 넣어서 판매하고 있었는데, 제가 훌쩍훌쩍거려서 죄송합니다. 네, 그 사료가 지금 그 제품 만드는 데에서 더 이상 이제 생산을 안 한대요. 나가는 게 양이 적어서 타산이 안 맞는다고 생산 중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부터 저희는 사료를 많이 연구해서 사료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저희가 기존에 테스트하고 했던 것들 유지의 재료를 혼합해서 이번에 특수 분말을 다시 제작하고 만들었습니다. 귀뚜라미 극소부터 성체까지 다 먹을 수 있고 산란까지 도와줄 수 있는데, 이 사료의 주 특징은 식물성, 동물성 모든 영양소를 한 번에 다 네 만들어서 넣었어요. 물론 저희 사료 레타일에서 만든 사료는 아시죠? 네, 사람이 먹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만 만들기 때문에 사람도 먹을 수 있고, 네, 곤충도 먹을 수 있고, 사람이 먹어서 안전하면 네 동물도 곤충도 먹어도 안전하겠죠. 물론 건로딩 되거나 아니면 얘네들이 먹고 몸에 축적되는 나쁜 것들이 있다 그러면 동물들한테, 키우는 애완동물한테도 안 좋은 영향을 끼쳐요. 저희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죠. 랩타일리에서는 그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든 거는 사람도 먹을 수 있고 네 곤충한테도 좋고 그리고 그거를 먹는 애완동물한테도 좋은 사료를 네 다시 출시했어요. 이거 영상으로 찍는 거는 저희가 이번에 바뀌었는데, 바뀐 거를 지금 따로 사진을 편집 못해가지고 영상 먼저 소개를 하고 네, 사진 작업도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네 귀뚜라미, 슈퍼미럼, 미럼, 퍼팔로엄 모든 곤충류한테 거의 다 먹일 수 있어요. 먹이로 쓰는 네, 먹이류한테 네 바닥지혜 겸 네, 먹이로 쓸 수 있는 특수 분말입니다. 그러면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